가자! 짠! 구독, 좋아요, 알려주죠! 오메오메가 먹을 것은! 기역 먹방! 기역! 기역! 기역 니은 지글! 네, 다음. 기역 니은 지글니은 미음 미음 지우지우 히읗히읗히읗 해서 기역으로 시작되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먹방을 한번 해볼 거다. 구독! 짜잔! 김! 김은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김부터 한번 먹어볼게! 김은 항상 맛있다. 다음은 고래밥! 고래밥도 기역으로 시작하지. 한번 먹어볼게. 근데 이 안에 오징어도 있지. 우와. 불가사리도 있지. 불가사리. 근데 이거는 기역으로 안 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곱게. 곱게. 이거 형아 먹어라. 알았어. 고래. 너무 맛있다. 고래밥은 그냥 맛있다. 응? 이게 고래네. 고상어 먹었어, 배타. 다음은 고소고소고소미. 고로 시작하니까 기억 맞죠? 너 고소! 응? 그래서 고소미 답. 우리 영아가 너희들이 모르는 장기가 엄청 많다. 아 그래? 이거 고소미 이만큼 있는 거 있잖아. 우리 영아는 이거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다. 그치? 우리 영아 엄청 멋있다. 그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한 입에 먹는 거 우리 영아가 엉뚱이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준다. 나도 모르는 그런 장기가 있었어. 우리 영아 가끔 깜빡깜빡 하지라. 생각보다 많네. 야 이건 절대 못 먹어. 영아는 할 수 있다! 씹어라! 왜 자꾸 씹다만 한 게? 하나, 둘, 셋! Nope. 좋아요! 아, 지호야 목마른다. 목마르냐? 그럼 자꾸 음료수도 준비했지? 뭐 준비했어? 엄청 시원하고 먹으면 목에서 그냥 탁 터지는 거! 네! 음산. 응? 뭐가 터져 이게? 너 나한테 저 터져. 오 색깔이 약간 오줌 같은데? 자 다음은 금금이. 금이. 이거는 포도. 이거는 오렌지. 이거는 금중아. 이거는 그만해라 바보야. 내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복숭아에서 진짜 복숭아 맛이 난다. 귤에서 진짜 귤 맛이 나. 이번에 먹을 음료수는 짜자잔. 가다만즈 배. 유한이 진짜 배가 갈아서서 들어가 있다. 뭐 먹어볼까? 맛있냐? 너무 맛있어. 우와! 올 것이 왔다! 우리 형을 위해 내가 준비했지! 아니 얘는 왜 자꾸 고추 이렇게. 야 고추 이거 맞는데 왜 이렇게 맨날 매운 고추만 사와? 형아가 매운 걸 잘 못 먹잖아! 그지? 그래서 샀다! 형의 고통은 곧 나의 행복! 자 먹어볼게요! 컴백! 뭐 매우니까 이번에는 좀 달달한 거 먹자. 귤. 와 나 귤 좋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깨끗하게 가족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맛있는 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아, 이건 왜 사왔는데?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사왔지. 진짜 형아가 이상하다. 뭐로? 고사리도 사왔다. 고사리 대부분 막 이렇게 묻혀갖고 참기름 넣고 막 이렇게 먹지 않냐? 생으로 먹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생으로 먹으면 아! 왜? 냄새 너무 이상한데? 아! 이거 왜 사왔는데? 안 내면 먹기 개개 뻑! 짜자잔! 이게 냄새가 거의 고등어 냄새 나거든. 못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고사리 생으로 먹지 마세요. 아... 다만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시부가서 오냐. 아 이것도 냄새 안 좋아. 왜 다 왜 고등어 냄새가 나지? 곤약이죠. 아니 내가 먹기 열 번. 피할 수 없으면 죽여. 곤약을 즐겨주겠죠. 곤약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곤약을 너무 맛있겠다냐. 얘들아 시우가 정신줄을 놨어. 나는 곤약이 세상에서 제일 좋지라. 너 왜 냄새냐? 왜 냄새냐고? 왜? 아자! 곤약이 살아있다. 오지마! 오지마! 다음 것은 감자탕. 엄청 맛있다 이거. 아니 이게 약간 빨갛게 이렇게 생겼거든. 내 이거 맵지도 않고 맛있는데. 형 감자 좋아하나? 나 감자 좋아하지. 우리의 진짜 있지. 뭐? 진짜 감자. 와. 이거 어떻게 먹냐? 감자 칼로 껍질 살살 벗겨갖고 씻고 먹으면 된다. 쇼? 쇼? 자, 닦았어. 일단 요 한 입만 먹어볼게. 소리는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 맛있는 소리 난다. 맛있나? Nope. 맛없냐? 무슨 맛인데? 그 맛. 우와, 우리 형 입에서 금 냄새 난다. 다음은 고구마깡. 이 과자는 뭐 다 알지 않냐? 이거 진짜 엄청 맛있어. 이거 엄청 달달하잖아 이거. 이거 막 꿀맛 나잖아. 아 꿀도 기억이니까 먹어도 되지. 아 맞네. 어 깨! 깨도 기억이니까 먹어도 되지. 그걸로 다 먹으면 다 된다. 먹어도 되네. 난 솔직히 감자 그거보다 고구마 깡이 더 맛있다. 고구마가 더 좋은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구마! 내가 이거 또 감자 칼로 깎아줄게. 어, 형아 잠깐만. 왜? 우와 신기하다. 뭐가? 이거 무슨 닌자 얼굴 같지 않냐? 오늘은 융성이 입으로 들어가야겠구만. 막혔다. 오늘은 시우 입이다. 이렇게 떨지? 조금 먹어서 그래. 많이 먹으면 안 떨봐. 어우 힘들다. 감기약 맛이 난다. 골뱅이다. 골뱅이 이거 갈가베에서 한 명만 먹게. 안 내면 진거! 야 이거 빡! 빡! 얘들아 오늘은 지호의 날이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골뱅이가 진짜 좋아할게. 나는 진거보다 날로 먹는 게 더 좋지라. 어우 못하겠다. 얼마네? 우와 맛있어? 이거는 맛있다. 아 진짜? 와 곤약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 이거 왕갈비다. 고사리는 똥! 다음은 빠바바바바바바 겨자다. 겨자. 형아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잖아. 그치? 세게 한번 갈가버려서 한 명만 몰아줄까? 어떻게 해? 고사리에 겨자를 뿌리자. 고사리 아까 똥이라며. 그러면 똥에다 겨자를 뿌리자. 자 일단은 가자. 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지면 오늘 끝장이야. 한 명 먹기 이거 이거 뿌! 저가 마지막에 고사리에 겨자 뿌린 거 맛있었냐? 진짜 내가 여태껏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없는 것 중에 하나였어. 형아, 지금도 입에서 고사리 냄새가 난다. 어휴, 진짜 고사리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오늘 이것은 댓글은 A 먹방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닉네임 바보 엉뚱이 융성시호님 콧물을 어떻게 그리나요? 그리고 융성시호님 잘생겼어요. 콧물을 어떻게 그리냐는데? 우린 콧물을 그린 적이 없는데 그냥 나오고 있는 거다. 열심히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잘생겼다고 했잖아. 원빈. 엄마한테 빨리 가까운 안경점에 가서 안경 맞춰달라 그래라. 큰일 난다 그러다가. 우리 정도면 잘생겼지. 우리 정도가 아닌 정도다. 어쨌든 다음에도 맛있는 먹방으로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 우리랑 같이 맛있는 먹방 해보고 싶은 사람.